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다시 한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귀한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어떻게 믿느냐?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도성인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 처녀를 통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지.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났대? 그 아이가 하나님이래? 예수님이래? 이 믿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심도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그걸 믿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적이 더 크냐, 어느 믿음이 강한 거냐,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 중에 기적 속에 사는 것이고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은 기적이에요. 그런 믿음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은 솔직히 쓸 인간이 없어요. 너 인생이 뭐냐? 지푸라기 같은. 예. 예. 인간은 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요. 어떻게? 우리 속에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쓰신 거예요. 예. 왜? 그 믿음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그러면 자, 이 믿음이 귀한데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첫째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네, 이것이 오늘 제목이죠. 예. 그러면 믿음의 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예? 보여야 믿지. 예.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것을 실증주의라 그래요.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 예. 과학주의죠. 예.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나 과학으로 접할 것이 있고 또
이성이나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그 앞장.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여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3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나 증거보다 선행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기 말씀에 있거든요. 자, 보세요. 실상이나 믿음보다 선행되는 게 뭐예요? 3절 말씀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위에 뭐요?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뭔가 우리말로는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받침대 하는 뜻이에요. 피스티스가 뭐라고요? 받침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 물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받침이 있으니까 올려지는 것이지 그냥은 이게 나으면 떨어지겠죠. 자, 이것은 받침대가 있어야 올려지는 거예요. 실상은 증거는 피스티스 위에 올려지는 거야.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받침대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실상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예.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세계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펼쳐놓은 장엄한 세계를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니까 그래서 마침 치과병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자기 이제 그 이빨을 이렇게 보는데 잠시 이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믿고 싶은데 뭐가 보여야지요. 보이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했더니 지혜를 주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가 아파서 치통으로 왔는데 그 치통 좀 보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황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볼 게 있지. 여러분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건조할 때는요 손을 비벼서 머리 위에 열었다 올리면요 머리카락이 일어섭니다. 그죠? 나는 여기 무스를 칠해서 안 일어서요. 네, 자연 머리는 머리카락이 따라서 붙게 돼 있어요. 왜 붙는 줄 압니까? 이 그렇죠 전기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붙으려고 전기 있다니까. 봤어요? 안 보이죠? 자, 이 손에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엄청난 세균과 대장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안 보이잖아. 여러분 있는 것도 못 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예? 여러분 그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요. 네. 그러니까 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 기독교 잡지 가운데 크리스천이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실렸던 기사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밀러라고 한 여인이 어떤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기로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만 이 남자가 배신을 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 밀러라는 여인이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마음에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에 있으면서 마지막 자살을 하기 전에 무언가 자기가 먼 옛날에 알았던 한 목사님과 통화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뭐 별로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세상 끝낼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아는 목사님과 한번 통화를 좀 하고 싶으니까 그 목사님 좀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켄 가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켄 가운 목사님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앞에 전화번호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호텔에서 전화를 했어요. 다이얼을 눌린 거예요. 눌렸는데 이 켄 가온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부흥사였어요. 순회 전도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한 공중전화 부스가 있는 데서 잠깐 쉬기 위해서 차를 잠깐 멈추었어요. 멈추었는데 그 공중전화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그 미국의 공중전화는 전화번호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벨이 울려서 그래서 전화를 차에서 내려가지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혹시 켄 가운 목사님 되십니까? 예, 접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이제는 다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내가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연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이걸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관계가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어보시죠 하면서 그분을 회개시키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 영접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이것이 실화로 거기 기사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많이 알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나를 바라보면 한계가 있지만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지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까요? 그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막 속았다고, 속았다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믿을 걸 믿어야지. 따라합시다. 믿을 걸 믿어야지. 믿을 걸 믿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세주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믿다가 영이 병들고 육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이 사회가 다 병들은 거예요. 예? 똑바로 믿으시라고. 예?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더라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죠? 예. 그 강아지를 보면요. 이 강아지가 예. 자기 집에 손님이 오든 누가 예, 누가 오든 믿음이 좀 가면은요 꼬리를 들고 할래살래 눈도 지그시그 안고 이렇게 꼬리 흔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 예?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빨을 보여요 그렇죠 강아지도 그렇더라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 자식을 믿으면요 그 자식이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요 그러나 부모가 그 자식을 믿지 못하면은 그 자식은 불행합니다. 끝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 태양이 어디 있느냐고 외쳐도 안 보입니다. 내 속에 이 무거운 얽매이기, 이 억눌리는 죄를 가득 차고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걸 벗어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안 보인다니까. 이걸 벗어버려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방해하는 것, 방해물. 얽매이기 쉬운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 중에 죄 중에 제일 우리의 삶에 가까운 게 뭐냐면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심하면 안 돼. 예?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좀 무언가 좀 배웠다는 사람들, 머리에 먹물깨나 들어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인터넷에 써올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응. 지도 지 인생 자체들은 못하면서 뭘 하나님이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응? 여러분, 머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좀 똑똑한 척 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잘난 사람 없어. 하나님 치면 그걸 끝나는 거야. 예. 머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여러분 내 인간이라는 게 인간을 알아야지. 감기 하나만 들어도 어이구 예? 면도하다 코털 하나 빠져도 여러분 그 파상풍 걸려 죽는 사람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인생이 뭐냐 이렇게. 너 인생이 뭐냐.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세요. 예?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습니까? 예? 두 마음을 품어서 예? 두 마음을 품어서 예? 정함이 없다. 바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 흔들리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1990년도에 어느 가정에 있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두 사람의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해가지고
예, 그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 첫 아이가 9살 때에 초등학교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혈액형이 O형입니다. 부인의 혈액형도 O형이에요. 두 사람 다 O형인데 아이는 A형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술 먹고 술주정을 합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그냥 뭐 물건을 깨고 나중에는 심지어 구타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서 남편이 예. 부인을 의심하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는 것이지. 예.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방이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 부인이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를 하고 자기까지 목숨을 끊어서 다 죽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 얼마 후에 이 남편이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 검사를 했는데 A형으로 나왔어요. 자기가 잘못 본 거예요. 예. 자기 피혈액형이 A형이었어요. 이게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한 가지 의심의 사건이 그 가정에 불행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맞은편에서 걸어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순간적으로 파도를 부르는 중 푹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곁에 가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너 왜 의심했니? 너 왜 의심했니? 의심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라. 아멘.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세 번째, 예. 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숙해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그러니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열매예요.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제가 이번 주간에 조금 바빴어요. 전주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주도에 가서 갔었어요. 제주도에 또 청소년 또 집회가 있잖아요.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부산에서 행사가 있어서 잠깐 부산으로 들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좀 부산에 오면은, 예, 저를 좀, 예,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좀 모시고 싶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더니 세상에 이분이, 예, 제 방송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호텔을 다, 예, 이렇게 예, 잡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참 좋은 호텔에서 예, 잡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 권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하시죠? 예,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은사래요. 예, 자기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는 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 분인데 네, 부산에 어떤 부잣집에 시집을 왔어요.
예, 시집을 왔는데 이 남편의 믿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남편은 예, 부산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고 예, 그리고 주식만 예, 100억 가까이 수십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IMF 알죠? 네? IMF 때에 주식이 깡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회사가 망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회사만 넘어간 게 아니라 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네. 제가 남편의 소유는 전부 자비, 뭐 압류가 붙어가지고 다 빼앗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인 권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울산에 나지막한 그런 그, 조만한 야산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이다.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축복의 그루터기가 될 거니까 그 산을 팔지 말라.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것은 하나님께서 팔지 말래요. 예, 이게 축복의 씨앗이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야산 덩어리, 야산 그,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다툼이 크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냥 등기하고 도장하고 부인 건데 그걸 가져가서 도장을 계약을 해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때 5천만 원 계약금 받고 남편이 집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부인 고사님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팔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저 남편을 난 이길 수가 없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딱 들어온 그 시간에 부동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그 야산을 좀 사고 싶으니까 좀 파시죠. 아니 팔았는데요? 아니 그래 얼마에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배로 드릴 테니까 배상하고 우리한테 파세요. 그게 남편의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네, 계약금 5천만 원 받고 이제 팔았는데 그 전체 금액에 배로 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래서 1억을 그 만나서 1억을 배상금을 주고 그걸 다시 찾아서 가지고 있었더니 울산시에서 예? 거기 도시개발지역으로 발표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때부터 매달 3천만 원이라는 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그것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이 충격 속에서 이 기적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자녀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잘해서 예? 의사가 되고 또 두 자녀는 아주 믿음 생활 잘하면서 다들 이렇게 정상에 하나님 세우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여러분 쫄대밭에 쫄대나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분명하게 믿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